안녕하세요. 저는 전자공학과 4학년 재학 중인 김석환입니다. 이번에 공기업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첫 단계로 전기기사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이제 첫 단계를 무사히 달성하게 되었으니 최종 목표인 공기업을 향해서 나아갈 예정입니다. 1회차 때 난이도가 많이 쉽게 나왔다고 들었었는데, 그 때문인지 2회차 때에는 난이도가 지금까지 풀어봤던 기출문제와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필기, 실기 둘다 공부하면서 기출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론을 중점적으로 공부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랑 인강을 통해서 처음에 이론을 정확하게 한번 짚고, 이론을 어느 정도 완성한 후에 기출문제를 풀었더니,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서 좀더 빠른 시간 안에 공부를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강의 수강을 하면서 중요한 점은 나만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과는 달리, 인강은 아무리 좋은 강의가 준비되어 있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안 듣게 될수 있습니다. 이때 학원처럼 하루에 내가 들을 양을 정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안 지키면 부모님이나 친구 중한 명을 정해서 맛있는 거 사주기 등의 벌칙을 정하면 좀더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 공부를 할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인강을 몇 번이든 다시 돌려보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암기를 진짜 못해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연상하면서 암기를 했더니 조금 할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완전 암기가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론 공부를 하면서 워드로 1차 정리를 하고 기출 문제를 풀면서 헷갈렸던 부분들을 추가하면서 휴대폰에 넣어서 어디 이동하면서 매일매일 보면서 암기했습니다. 특히 실기 부분에서는 암기해야 할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틈틈이 본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최한우 기술사님 강의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암기하는 걸 잘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아서 이해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꼼꼼히 설명해 주시는 분들을 좋아했습니다. 사실 배우락을 선택한 이유도 여러 인강 사이트들을 한 3일 정도 비교해 보다가 여기가 좀더 꼼꼼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 다른 기술사님들도 꼼꼼히 가르쳐 주셔서 이해가 안 되고 넘어간 부분은 거의 없지만, 특히 최한우 기술사님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짚어주셔서 전기기기가 처음 공부하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처럼 공기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기사 자격증은 필요가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자격인 것도 있고 가산점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 가산점이 무시를 못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직종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많은 자격증인 만큼 꼭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쉬운 내용이 아닌 만큼 분명히 공부하기 싫은 날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지금까지 정리해뒀던 내용들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차피 마음이 안 잡힐 때에는 공부를 해도 효율이 좋지 않아서 그냥 쉰다는 느낌으로 복습 및 암기하고 다음날에 더욱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무 경험 없는 사람들은 실기 내용이 쉽지만은 않아서 필기 합격하고 공부 시작하면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시작해 보기도 전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포기하려 했지만,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2회차 때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전기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